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제가 어제 약 한 달 만에 돌아온 우한가족 7편을 올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타오지공 씨 가족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점은 아직 크게 좋아진 점을 느끼진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 들어가 봤는데요. 검색어 1위가 한국 코로나 확진자 급증이라는 소식이더라고요. 중국도 지금 해외에서 코로나 확진이 급증하는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이 타국가의 피해 상황을 보며 깨닫는 게 많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타오지공 씨 아파트 단지에서 장을 연다는데요. 먼저 보고 오시죠. 마부사미. 하로, 안녕하세요. 저는 타오지공. 오늘은 2020년 3월 1일. 好久没有买菜了，今天小区里来了超市在卖菜，还有一些小商贩在门外面。我现在下去买点菜，主要是买白菜苔吧。对，青菜。青菜是吧？嗯。好，是不是还有个快递要拿一下呀？对，快递，小泽的作业本。哦，好的，OK。还是一样的，打火机带着啊。嗯。打火机带着，护目镜带着。嗯。为啥要打火机呀？ 나가기 전에 굉장히 신중한 모습인데요. 어쩌다가 한번 밖에 나가는 거기에 사올 물품과 해야 할 일들을 꼼꼼히 따지고 나간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절대로 손을 안 대고 라이터로 버튼을 누를 정도로 세심한 타오지공 씨. 과연 와이프가 주문한 것들을 잘 사올까요? 지금 시간은 이거 排队자. 이거 卖菜的地方就在视频的正中间。然后这都是每个人都是隔了很多米远。 我是站这里的，这是小区门口，有一家团购的在门外，这个是个志愿者，等了10分钟。 越来越近了，后面也排起了人，后面这个是公示牌，这是公示的他卖的价钱。现在马上就要临到我了，你又打我电话了，好了，按了。不够我们买啊？啊？不够我们买。没买大白菜吗？ 大白菜买了，包菜，包菜不行，包菜不好搞。我先把手洗一下。我来给你拍。嗯，我手机。刚才我用巴士拖了地的，看你的手，好臭啊！ 今天买了130块钱，肉是40，我没买，我嫌贵了。 그렇게 세심한 타오지공 씨도 택배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요. 방금 영상에서 장을 볼 때 몇 미터씩 떨어져서 줄 서는 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우면 감염될 확률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네요. 타오지공 씨는 요즘에 영상마다 먹방을 하고 있어서 오늘도 마무리는 먹방입니다. 기승전 먹방. 보러 가시죠. 这是啥? 鸡胸肉. 还有鸡胸肉啊? 你上次买了多少鸡胸肉?酱油吧。 沾点盐就行。 这是黄瓜是吧?
叶子呢？小泽。啊，来了。去给妈妈帮忙拿菜。好。嗯，好甜呐。熟了吧？熟透了吧？熟透了。嗯。给你好多一个我。但我们已经说了。啊。再吃一碗吧。爸爸，你还吃这么上了辣椒的酸菜？这不是酸菜，这是白菜。타오지공 씨는 참 맛있게도 먹어서 볼 때마다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아는 지금도 외부 출입을 통제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고기도 못 샀다고 해요. 만약에 제가 타오지공 씨처럼 아내와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면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요. 타오지공 씨는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네요. 뉴스에서 전국 학교의 개학을 2주 연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기숙사도 코로나 영향으로 갑자기 운영을 못해서 밖으로 쫓겨난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인들은 물론이고 학생들도 이런저런 피해가 막심하여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라는 놈이 사라지기를 기도할게요. 저는 마카오 건이었고요. 다음 영상은 2, 3일 후에 올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